네, 오늘은 메디아나 기업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볼 텐데요. 자, 메디아나는 23년간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올해로 30년째가 된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메디아나라는 기업을 이제 소개를 가장 쉽게 해드리자면 지하철역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설치돼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보이시죠? 예, AED 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 그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디아나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포함해서 모두 6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자동 심장 충격기 그리고 ODM 그러니까 제조자 개발 생산 이 제품을 납품하는 거 그리고 환자 감시 장치 그리고 체성분 분석기 그리고 소모품 카테터 그리고 중심 정맥 카테터 이렇게 6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메디아나는 이 제품들을 모두 이제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80%가 이 수출에서 나옵니다.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으로는 세계 1위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과 릴라이언스 메디칼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업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년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은 삼성 메디슨인데 당시에는 메디슨이었던 그 곳에서 일하던 길문종 대표가 1995년에 설립한 토종기기 업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 자 이 메드트로닉은 우리 코스닥 상장사 이오플로우죠. 네. 국내 상장사를 인수해서 조금 알려진 기업인데 자 이 메드트로닉의 ODM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메드트로닉은 이제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1위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최근 매출액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오플로우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인슐린 펌프를 제조하는 이제 회사고요. 최근에 메드트로닉이 1조 원에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제 최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 이제 처음부터 메디아나가 일을 함께 한 건 아니고요. 원래 2000년대에 이제 메디아나가 환자 감시 장치를 이제 생산을 해서 아일랜드 기업인 코비디언이라는 곳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코비디언이 2017년도에 메드트로닉에 인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회사가 인수돼서 없어지면 ODM 사업도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메디아나와 메드트로닉은 그 후에도 한 6년 넘게 계속 이렇게 ODM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주고 또 불량도 거의 없어서 리콜도 거의 없다 보니까 메드트로닉이 메디아나를 좀 믿고 맡기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아나가 지난 20년 동안 ODM으로 납품한 제품은 한 100여만 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외부 주문에 이렇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해당 국가의 경기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 제품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 메디아나 이렇게 쓰여서 제품이 이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상품들을 수출하면서 메디아나 인지도를 이제 알렸고 이는 다른 제품들의 매출로 이렇게 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자, 23년간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매출과 영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 당장 지난해 메디아나는 매출의 683억 원, 영업이익 1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때 그 산소호흡기랑 환자 감시장치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메디아나가 한번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사상 최대 매출액인 675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도 그 기록을 깬 683억 원 매출을 지난해 더 좋아졌네요. 내면서 단순히 이게 코로나 테마주를 넘어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회사다. 이런 인식을 시장에 심어줬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한 85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2025년엔 매출 1000억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엊그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매출액 253억 원, 영업이익 47억 원을 냈고 이거는 이제 1분기랑 비교했을 때 각각 38%, 176%씩 성장을 하면서 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네, 특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네요. 맞습니다. 특히 회사의 현금 보유액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기준으로 현금 보유액이 한 460억 원가량 되고 여기다가 퇴직급여 충당금 뭐 55억 원을 더하면 한 500억 원가량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950억 원 정도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보유 현금보다 조금 많네요. 네. 그 자본 총계를 딱 보면은 918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시가총액은 950억 원이다. 그러면 사실상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메디아나가 계속 성장하고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자, 이유를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회사 탐방도 다녀오고 대표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제 좀 꾸준한 투자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요? 네, 매년 이 회사가 연구 개발비로 6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신제품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 이 신제품들이 또 매출을 또 내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또다시 투자를 해서 또 다른 개발을 해서 또 매출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매년 연구개발비가 60억에서 100억 원이면 네, 상당히 지난해 기준을 볼 때 영업이익이 106억 원이었어요. 네. 굉장한 금액인데요. 네, 맞습니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성과도 내고 있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그리고 원격 의료,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디아나도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실제로 제품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메디아나 대표 제품 중에 하나가 환자 감시 장치인데 이 기존의 환자 감시 장치에는 이 AI 기술이 없었는데 이제 내년쯤에 이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환자 감시 장치라고 하면 환자 맥박 호흡수, 뭐 환자 의식 상태 정도만 체크를 하는데 이를 발전시켜서 AI 기반 중증 악화 예측 시스템을 붙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감시 장치에 AI 기술을 넣어서 환자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쯤 그 중증으로 갈 건지를 미리 의료진들한테 알림 장치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차세대 기술 이기 때문에 오래된 기업이지만 그만큼 기술로는 계속 앞서 나가고 따라잡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내에서 허가를 받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메디아나는 그러니까 좀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